안녕하세요. 플레이드 햄릿입니다. 까만 햄릿, 블랙 햄릿을 맡은 배우 박동욱입니다. 블루 햄릿을 맡고 있는 배우 임승범이라고 합니다. 빨간 햄릿, 레드 햄릿을 맡고 있는 이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얀 햄릿을 맡고 있는 은혜성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위드 햄릿은 햄릿의 자아가 4개로 분열돼서 햄릿이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햄릿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대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떤 일상적인 고민들 그리고 고충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햄릿을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햄릿 하나를 네 명으로 쪼개서 각자 다른 역할들도 많이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시기에 되게 배우들의 변신이 재밌으실 것 같고, 극 중에 노래가 하나 나와요. 그걸 이번에 만들어 봤는데 햄릿의 이야기를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출님과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운율을 만들고 코드를 만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노래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레이 위드 햄릿이 연우 소극장에서도 공연을 하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 생중계도 한답니다. 저희 공연은요, 재미가 있고 각자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의 거리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나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공연을 보시면서 같이 힘을 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8시 네이버 TV 인터넷 생중계 플레이 위드 햄릿.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